시키고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랑한 그 이름은 정준 선배님. 앞으로는 고정을 주어 고정해 주어. 선배님, 아, 여기 1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MR을 갖고 왔더라면 조금 더 예. 좋은 피해 살 수 있었는데 그 MR도 있어요? 네 제가 MR도 만들었어요. 야 역시 준비됐습니다. 노래만 기계로 하는 줄 알고 그냥 왔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예. 야 역시 예. 이런 성의가 보여서 광희 씨가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기분 좋게 들으셨는지. 아니, 저는 근데 너무 감동한 게 예. 요런 거 이렇게 써주고 직접 계산한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기 또 스케일이 또 있어요, 선배님이. 스케일을 또 정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아, 저는 치아 스케일링 좀 좋아요. 총소리 막 나. 경고하셨어요, 저희. 네. 자, 내 맘대로 오글송 시즌2. 예. 광희 씨가 또 준비해 오신 이민자 선생님의 예. 선말 선생님 함께 네.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야, 자, 지금, 네. 노래 들으시면서 문자가 많이 왔는데, 네. 자, 여기 4208님이, 네. 아까 또, 이게 또 후배님이, 네. 저 광희오빠 후배입니다. 네. 주엽고, 네, 주엽고 나왔습니다. 광희오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광희씨. 많이 까불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이게 활발했었죠? 그때도 여기 혹시 까불었죠. 얼굴이 달랐을 뿐 다른 얼굴 까불었으면 제가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자 그리고 1548님 예. 소개해 주시죠. 광희 씨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래요. 항상 솔로 시작하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요? 전화 받을 때 한 번 더 사부이랑 바로 트링트링 여보세요. 옥타브 들으셨네. 많이 안 낮아요. 아, 낮은 음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예, 그냥 밝게 얘기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항상 쇳소리가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밝다고 왜 쇳소리가 나나요? 조금 간드러지지 못하고 쇠쇠 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쇠쇠. 네. 예, 쇠광희 씨. 자, 그리고 2111님인데요. 네. 운전 중인데 광희 씨 목소리 덕에 졸음이 싹 가셨습니다. 상쾌하네요. 그럼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조심하면 안 돼요. 잠 깨세요.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안전운전 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좀 이게 딱. 기죽는 정도. 아니 너무 선물 잘 받아주시니까 그렇죠. 아 아닙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아, 바로. 자 그리고 광희 씨가 계속 소개해 주세요. 네, 7304님 짧은 한 시간이 네. 오늘 더 짧게 느껴집니다. 두 분의 깨방정에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웃음 짓따랍니다. 성공한가요 선배님? 그럼요. 아 역시 우리들이 모이면 못할 게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782님인데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딱 깼습니다. 어쩔 거야 얘도 사람. 이건 죄송한 일입니다. 미안해요. 주무셔야 되는데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의 매력이잖아요. 12분만 있다가 네. 주무시면 돼요. 아, 또 새벽 3시까지 네. 딱 듣고. 맥시멈으로 떠들겠습니다 저희가. 맥시멈은 영어. 제가 또 평소에 영어 잘 쓰거든요. 브라비시모. 이건 어디 부러운가요 선배님? 아니요. 브라보에 좀 올려본 거예요. 미안해요. 자, 우리 3782님 거 볼까요? 네. 광희 씨 평소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인가요? 아 근데 제 입으로 뭐 쓱쓱쓱 항상 밝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7492님이 네. 집에 가면 광희 씨 목소리 다 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시면서 네. 걱정의 문자 보내셨는데 아 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요. 역시 에너자이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집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자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바이브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번 함께 할게요.
다시 한번 네. 듣고 왔습니다. 강시하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네. 이게 잠깐 개인감 보여드릴까요? 미친 거니 이거 그때 하셨잖아요. 들어봤어, 진짜 들어봤나 봐. 이거 그때 하셨잖아요. 미친 거니. 잘못 들었구나. 네. 너 미친 거니?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줘서. 네. 자, 문자 네. 오는 거 계속 좀 소개해볼게요. 광희씨가 쭉 소개해주세요. 네, 7422님입니다. 네. 야근하다 이제 듣게 되었네요. 퇴근길인데 졸려요. 마지막 5분 완전 깨감정으로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맥시멈으로 플레이 해드릴게요.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계속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1208님, 밤새 부업해야 하는데 두 분 덕분에 잠이 깼어요. 와. 정말 저도 이거 부업 해봤거든요, 옛날에.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스티커 근데? 붙이는 거 있었어요. 네. 와. 이거를 옛날에 알바한다고 했었는데 정말 네. 심심했었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이 집중 안 하면 또 틀리거든요. 마지막 5분이 또 집중이 되는 네. 거죠. 자, 그리고 0580님이 이렇게 즐거운 심야 라디오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광희앤 쭈니 콤비 판타스틱합니다. 어, 이런 말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준비 딱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곧 나 또 알 거죠? 예, 그럼요. 무조건? 예. 고정 지금 얘기도 한 거예요. 약속까지. 네네. 우리 의진영 PD 형님이랑 우리 명선 누나는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매니저님 표정이 안 좋긴 한데 예.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 저는 신인이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았어. 그러는 거야. 자, 그리고 광희 씨 소개해 주시죠. 네. 5904님. 네. 이럴 때는 웬만하면 화도 안 낼 것 같은데 광희 씨 웬만하면 화도 안 낼 것 같은데 나 이럴 때 화낸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럴 때 화낸다. 시간 약속 늦었을 때. 아, 시간 약속 잘 지키는 편이에요? 네. 옛날에 연습생 때 많이 네. 늦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혼나고 이제 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에서 들여가지고 네. 지금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근데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시간 약속 없으면은 여기 연예계도 네, 안 돼. 사실 이런 것도 뭘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되죠. 시간 약속이 정말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약속 안 지킬 때 화를 낸다. 네, 싫어요. 어, 좀 냉정해지고. 예, 네, 거기 차가워지고. 똑바로 안 온다고. 자, 이렇게 오늘 네. 뮤지카이 여러분의 문자까지 함께 소개해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죠. 괜찮았어요? 선배님, 저 자꾸 피곤해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눈이 빨개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저는 근데 라디오나 이런 거를 네. 즐겁게 하는 편이라서. 아,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들하고 다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지루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역시, 라디오 참 잘 어울리는 광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님, 이 빨간 물 켰을 때는 네. 선배님한테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꺼지면 뭔가 모르는 선배님과 벽이 생겨요. 왜?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연락 자주 하세요. 알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고 또 꺼지면 또 서먹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선배님 알겠습니다. 아이, 왜 그래? 자, 이상한 사람 만들고. 아, 딱 켜진 순간 저는 오히려 더 편하게. 고맙습니다. 네. 아, 친하게 지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희 씨, 네. 오늘 제국의 아이들 앨범 소개 좀 해서 언제 나오는지. 네, 3월 17일 날 네. 이제 음악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3월 16일 날 저희가 또 쇼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 중이고 네. 아주 노래가 좋다고 입소문이 났어요. 오, 벌써 입소문이 싹싹 나고 있던데.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선배님의 네. 선배님이 저희보다 먼저 전주에 네. 활동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분 좋고 살짝 지금 위기감이 너무 이제 너무 큰 풍파가 앞에 지나가니까 좀 힘듭니다. 걱정 마십시오. 많이 돕겠습니다. 저희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럼요.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한 시간이 이제 다 끝나서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인사. 네, 마지막 노래. 아, 마지막 노래. 그래요. 마지막. 야, 여기 그만. 네, 마지막 노래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 노래입니다. 마지막 통보고요. 화이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3월 17일 제구의 아이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희 씨 고맙고요. 네. 자, 마지막 인사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미라 가족 여러분, 내일도 새벽 2시에 같이 놀아요. 그럼 안녕!